오늘 아침, 오늘 아침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햇살 좋고 바람도 좋고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딱 등산하기 좋은 시기죠. 자, 그런데 등산 전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등산복. 고가이다 보니 내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어머니, 지금 입으신 등산복 어떻게 고르셨나요? 디자인 컬러, 이뻐 보이려고. 싸면서도 몸에 잘 맞고 기능도 괜찮은 거.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좀 세일하는 걸 많이 샀죠. 예. 저렴한 거? 저렴한 거. 그렇죠. 문제는 가격인데요. 그 문제를 이곳에서는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바쁘다 바빠 의료 진열을 위해 꺼내고 걸고 꺼내고 걸고 손이 정말 바삐 움직이죠. 시즌이라 옷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여기 한 서너 명이 붙어도 계속 옷걸기만도 바빠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등산복이 한가득 모인 이곳은 등산복 할인 매장입니다. 할인 도대체 얼마나 할인되는 걸까요? 8,000원이요. 여보세요. 7,000원. 7,000원. 너무 싸죠? 등산복 한 벌 가격에 무려 세 벌을 살 수 있는 착한 가격. 다른 곳에 눈둘 틈이 없죠. 고른 것도 고릅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패션 쇼 한번 하고 가실게요. 우리 어머니 못해주셨죠? 나이도 예쁘고. 네. 자, 새 옷 입고 기운도 업 드신 듯하죠. 이 옷도 내 옷 같고 저 옷도 내 옷 같고 도대체 몇 개나 고르신 거죠? 세 개. 하나름이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샀나? 아무리 저렴해도 등산복인데 걱정 안 되세요. 자, 여성 상의 한 벌에 만 원. 여성용 보온 점퍼가 또 만 원. 자, 굴는 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격. 자, 놀라지 마세요. 총 가격은 56,000원입니다. 영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명 브랜드값 하나밖에 안 돼요. 너무 착한 가격이야, 얘가. 여기는 또 다른 매장 앞인데요. 다들 분주한 움직임에 실내 온도가 으끈으끈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그것은 아웃도어 의류를 수선도 하고 리폼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 경남, 전북, 전국에서 오는 택배들. 전국에서 안 오는 데가 없죠. 택배뿐만 아니라 직접 수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마음이도 바지 좀 예쁘게 좀 주셔주세요. 받자마자 바로 수선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처음 가운데를 자르시죠? 잘못하는 거 아니시죠? 등산복 같은 경우는 입체 패턴이라 무릎의 위치가 이렇게 바지에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기장이 길면 무릎이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중간에서 줄여서 무릎선도 맞춰주면서 기장도 맞춰드리는 거죠. 자, 길이도 정확하게 재고 두두두둑 사장님의 마법의 손길이 닿자 짜잔, 어느새 수선 완료했습니다. 자, 어떻게 수선됐는지 볼까요? 품이 컸던 엉덩이 부분도 딱 맞게 수선이 됐고 바지 길이도 맞춘 듯 수선이 됐습니다. 달라졌죠? 예. 맞춤 이상의 효과가 나니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도 올가을 현명하고 알뜰하게 예쁜 등산복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쪽 축제가 한창인 이곳. 마치 눈이 내린 듯 사방이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였는데요. 그런데 이 고운 빛깔과 향긋함을 머금은 가을꽃이 우리 몸에 좋은 보약으로 변신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이요? 꽃으로요? 보약이요? 예. 어떡해요? 가을꽃은 몸의 기운을 안으로 모아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차로 우려내 마시게 되면 좋은 효능을 가진 약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향이 짙은 구절초가 안성맞춤이라네요. 야외를 온통 꽃밭으로 뒤덮더니 이젠 뜨끈한 온돌방까지 습격한 구절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한꺼방에서 말려야 구절초 특유의 향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40도의 황토방에서 사흘 동안 바짝 말려줘야 비로소 꽃차의 재료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말린 구절초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본연의 고운 빛깔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은 더 깊어진 구절초 꽃차가 완성됩니다. 자, 색깔 어떠세요? 예쁘죠? 곱죠? 곱네요. 예, 가을 향기 잔뜩 머금은 구절초 꽃차.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좋대네요. 손발이 차서 참 고생했는데요. 지금 자주 마시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구절초에는 플라보노이드인 리날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월경분순이나 자궁냉증 등 여성들의 갱년기 질환을 개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도 가을 꽃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신경숙 씨는 화려한 색깔의 가을 꽃을 농장에서 직접 주문해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아파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맨드라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차로 마시는 거예요. 일단 맨드라미는 잘게 뜯어줍니다. 9번 덮고 9번 식히고 하는 거예요. 맛과 향이 점점 더 진해지고 차로서의 그 풍미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덮고 식히고의 과정을 반복하고 잘 건조시켜주면 황홀한 붉은 빛깔의 맨드라미 꽃차가 완성됩니다. 일단 보기에도 좋죠. 호박꽃도 꽃이냐고요? 호박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짧고 흥없다 싶으면 얘를 종이째 이렇게 들어서 내려줘요. 호박꽃 또한 덮고 식히고를 반복하면 달근하고 구수한 호박꽃차가 완성됩니다. 은은한 향과 색을 내는 맨드라미와 호박꽃차. 눈, 코, 입이 즐거워지는 것은 물론 지쳐있던 마음까지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향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색을 뿜어낸 호박꽃차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베타카로텐 등이 이오작용을 하여서 소변 배출을 도와주며 당뇨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꽃을 마시는 느낌이랄까요? 앞으로는 이제 꽃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안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인데요. 문을 흔들어 열더니 뛰어들어오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매장 진열장에 있던 휴대전화를 포대자루에 쓸어 담고는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3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 달아난 그야말로 신출귀몰 절도단입니다. 휴대폰 매장을 털기 위해 사전 범행을 모의 계획하고 또 보안업체 출동 전 25초 만에 범행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범행 당시 CCTV 화면인데요. 매장으로 침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 진열장으로 이동한 절도단이 휴대전화 29대를 10초도 안 된 시간에 모조리 쓸어 담았는데요.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초.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는데요. 참 짧은 시간이었죠. 예. 되면 각시타를 쓰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매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범행 당시 특이하게도 피해자들이 얼굴에 쓰고 있었던 것은 바로 각시탈입니다. 이들이 쓴 각시탈 때문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많아 경찰 또한 수사 초반에는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용의 주도했던 일명 각시탈 절도단. 하지만 피해 매장 주인의 눈썰미 덕에 이들은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요. 하고 뭐 하는데 저도 앉아 보고 검색하고 확인하니까 그놈인 거야. 가면 썼는데 마스크 쓴 놈. 그놈이 우리 가게 맨날 온 놈이에요. 일명 각시탈 철도단. 알고 보니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주인과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가족 같은 분이 동네 사람 다 아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때 뭐 그냥 다 알아요. 근데 그놈 털어가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야. 지난 5월에도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피의자. 내부 구조를 훤히 알아 25초 만에 절도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다 작정했으니까 장갑 쥐고 가면 쓰고 모자 쓰고 돈 3천만 원짜리 뭐 넘는 건데 쟤네들은 이제 융비나 보려고 그렇게 했다. 이제 가슴 아프죠.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작물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결국 피의자들은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피의자 3명 중 동종전과가 많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여주에 대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각시탈 절도단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 10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량의 핸드폰을 구입해오는 경우에 수백만 원의 그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노리고 조직화해서 집단적인 전문 털이범의 형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 전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각시탈 절도단. 하지만 이들의 범행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